지난 에피소드에 설명드린 내용 잘 보셨나요? 이번 에피소드는 GitHub의 111번 에피소드 111번으로 코드가 올라가 있습니다. 코드 다운로드 받으셔서 같이 진행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이 코드는 어디 있느냐니까 리포트입니다. 리포트에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가 있죠. 여기에 테스트 파이낸셜 리포트라고 하는 이 파일입니다. 이 파일이 지금 우리가 지금 학습할 내용이에요. 먼저 여기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에 있는 파일 구성들을 간단히 보죠. 밸런스 시트 먼저 제일 중심이 되는 것은 파이낸셜 리포트입니다. 파이낸셜 리포트라고 이름 붙여놨어요.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보다도 글자가 좀 짧아서 이걸 썼습니다. 자, 파이낸셜 리포트에 보시면은 가지고 있는 것이 밸런스 시트, 인컴 스테이트먼트, 캐시플로우가 있죠. 그리고 보시면은 얘들은 이 파이낸셜 리포트는 엔티티에도 소속되고 수풀, 스테이트 수풀, 네이션 수풀, 글로벌 수풀 이렇게 소속된다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엔티티는 개개인의 경제적 대표자예요. 개개인. 수풀은 읍면동에 할당되는 읍면동에 할당되는 하나의 그룹입니다. 그리고 스테이트 수풀은 광역시도에 할당되는 거 주 그렇죠. 그리고 네이션 수풀은 국가에 할당되는 수풀이고 글로벌은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수풀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밑에 쭉 내려와서 보시면은 수풀 해서 이렇게 나와 있죠. 이전에는 그냥 수풀 하나만 있었잖아요. 이 수풀 해서 수풀 내용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풀 코드 있고 지오그래피컬 에리어를 있고 그런데 보시면은 하나의 파이낸셜 리포트를 가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수풀에는 하나의 재무제표가 할당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재무제표는 수풀에만 할당되는 것이 아니라 엔티티에도 할당이 됩니다. 엔티티는 뭐예요? 엔티티는 보시면은 해저원 파이낸셜 리포트 부분 있죠? 여기에 그죠? 엔티티는 개개인의 경제적 대표자입니다. 그러니까 5천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인구가 각기 재무제표를 하나씩 가지는 거예요. 그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엔티티는 보시면은 국가에도 속하고 수풀에도 속하고 택세이션에도 속해요. 그래서 국가 개인은 읍면동에 속합니다. 읍면동. 그죠? 개인을 표명하는 엔티티는 읍면동에 속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읍면동에 할당된 것을 우리가 수풀이라고 불렀잖아요. 그죠? 이 수풀은 다시 보시면은 belongs to에서 스테이트 수풀에 속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읍면동은 광역시도에 속해요. 그죠? 그리고 스테이트 수풀을 보시면은 얘도 파이낸셜 리포트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광역시도 단위의 재무제표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한 얘는 네이션 수풀, 국가 수풀에 속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잘 보시면은 이 스테이트 수풀은 여러 개의 수풀들을 가지고 되어 있어요. 이 수풀은 뭐예요? 읍면동에 할당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수풀이라고 부르고 광역시도에 할당되는 것은 스테이트 수풀이라고 부르고 국가에 할당되는 것은 네이션 수풀이라고 부르고 지구 전체에 할당되는 것은 글로벌 수풀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네이션 수풀을 보시면은 네이션 수풀은 여러 개의 다수계의 스테이트 수풀을 가지고 그리고 글로벌 수풀에 속하면서 또한 자기 자신의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국으로 예를 들면은 한국에 할당되는 재무제표는 한국 인구 5천만 명의 경제적 활동을 모두 다 기록하는 재무제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 재무제표죠. 그죠? 그리고 스테이트 재무제표는 만약에 제주도에 할당된 이 스테이트 재무제표라고 한다면은 제주도에 거주하는 60만 인구의 재무 정보를 다 감당하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수풀은 어떻게 되나요? 수풀은 한림읍에 할당되어 있는 제가 있는 한경면에 할당되었다면 한경면에 거주하고 있는 15,000명의 인구에 대해서 이러한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엔티티 수풀은 어떻게 되죠? 엔티티에 할당된 파이낸셜 조금 전에 봤던 엔티티 얘도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를 하나 가지도록 구성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나에게 할당된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파이낸셜 리포트는 나 개인의 모든 활동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계층 구조를 구성을 했습니다. 여기 수풀의 계층 구조예요. 이 구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시 돌아서 보겠습니다. 그럼 하나씩 코드를 작성을 하면서 코드를 실행하면서
여기에 움직이는 실제 동작하는 메커니즘들을 살펴볼게요. 터미널이 닫혔네요. 그렇습니다. 다시 현재 리셋하고 액토 리셋을 하고 다시 IX 환경이 지금 들어와 있는 화면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대로 하시면 돼요. 됐어. 지금 시드 데이터는 없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 시작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보는 파일은 리포트의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의 테스트 파이낸셜 리포트 파일입니다. 여기 보이는 이 파일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중과 동일합니다. 일단 국가를 먼저 만듭니다. 국가와 국가수풀은 다릅니다. 국가는 국가이고 국가수풀은 국가에 할당된 수풀이에요. 지금은 국가는 한국과 미국 두 개만 만들겠습니다. 만들었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전에 봤던 내용이 달라진 건 없어요. 자, 그런 다음에 수풀을 만듭니다. 수풀인데 글로벌 수풀과 네이션 수풀과 스테이트 수풀, 그냥 수풀. 얘는 지구에 할당되는 것, 국가에 할당되는 것, 광역 시도에 할당되는 것, 그리고 읍면동에 할당되는 것. 이 중간 단계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일단 네 단계 말 거예요. 그래서 엘리어스를 하고 엘리어스 하고 먼저 글로벌 수풀부터 만들까요? 글로벌 수풀 만들고 글로벌 수풀을 만들 때 동일하게 합니다. 글로벌 수풀 체인지 셋에서 이렇게 수풀 코드를 할당했습니다. 수풀 코드도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수풀은 16진수예요. 0x가 붙어있죠. 0x 16진수이고 뒤에는 다 0입니다. 그죠? 한국 수풀은 16진수로서 52이고 나머지는 다 0입니다. 16진수 52는 10진수로는 82예요. 한국의 국가번호가 82번입니다. 그죠? 미국은 국가번호가 1번이에요. 01번. 01의 16진수가 01이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수풀 코드들이 각기 첫째 두 수는 국가. 그죠? 16진수 두 개가 국가. 256개의 국가를 표시할 수가 있죠. 다음에 두 개는 광역시도. 그 다음 두 개는 그냥 시군구. 마지막 두 개는 카운티, 읍면동을 말하는 겁니다. 을 표시하도록 구성을 합니다. 자, 해서 국가에 할당된 두 개의 수풀, 코리아 수풀과 USA 수풀을 구성을 합니다. 그죠? 구성했고. 다음에 광역시도, 제주도와 뉴욕주에 각기 수풀을 하나씩 할당을 합니다. 됐죠? 그리고 한경면과 한림읍과 오렌지타운, 읍면동이죠. 읍면동 단위의 수풀을 또 구성을 합니다. 그죠? 근데 잘 보시면은 읍면동의 수풀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파이낸셜 리포트를 하나 가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에 할당된 네이션 수풀이죠. 네이션 수풀도 역시 파이낸셜 리포트를 가지고 있고 네이션 수풀은 뭘 가지고 있느냐니까 글로벌 수풀 ID를 지칭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스테이트 수풀들을 자녀로, 그죠? 부모는 글로벌 수풀, 자식은 스테이트 수풀, 이 네이션 수풀입니다. 그렇죠? 스테이트 수풀은 어떻게 되나요? 스테이트 수풀은 부모는 네이션 수풀이 되고 자식은 그냥 수풀이에요. 그렇죠? 그냥 수풀은 어떻게 되나요? 그냥 수풀 어디 있죠? 밑으로 좀 더 내려와야 되겠군요. 여기 있군요. 그냥 수풀은 자식은 없어요. 지금 여기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부모 수풀은 스테이트 수풀이 부모 수풀이 되죠. 그죠? 근데 조금 있다가 나중에 자녀가 여기도 자녀가 추가됩니다. 엔티티가 수풀의 자녀가 돼요. 그죠? 엔티티를 추가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고, 그러니까 아마 여섯 번째 정도 에피소드를 더 하고 그 다음에 엔티티와 이 수풀 간의 관계를 또 다룰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수풀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프리로드를 합니다. 프리로드를 해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어떻게 구성했느냐니까 먼저 제주도 수풀에 한경면과 한림읍을 추가를 합니다. 그리고 뉴욕 수풀에 오렌지 카운티를 추가를 합니다. 그죠? 이렇게 자식들을 추가하는 거예요. 자식 추가하고 그런 다음에 코리아 수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수풀의 자식으로서 제주도 수풀을 추가했고 그리고 미국 수풀의 자식 수풀로서 뉴욕 수풀을 추가를 했어요. 그죠? 그리고 글로벌 수풀의 자식으로는 한국과 미국을 추가를 했습니다.
현재로서 나중에는 세계 196개가 다 추가되어야 될 것이고 한국도 마찬가지 제주도만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13개 광역시도가 다 추가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은 일단 테스트니까 이것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추가했고 다음에 프리로드해서 그럼 글로벌 스쿨에서 국가 스쿨과 광역시도 스쿨을 프리로드해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보시면은 자 여기에 글로벌 스쿨입니다. 글로벌 스쿨 내에 뭐가 있죠? 국가 스쿨이 있고 국가 스쿨 있고 국가 스쿨 속에 뭐가 있죠? 보다시피 이렇게 광역시도 스쿨이 있어요. 국가 스쿨은 이름이 코리아 스쿨이고 이 코리아 스쿨 속에 제주 스테이트 스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주 스테이트 스쿨 속에는 또다시 또 우리가 여기 뭐예요? 자식의 자식이죠. 자식의 자식. 자식의 자식의 자식이네요. 정손자를 호출한다면 이걸 불러보면 뭐가 있을까요? 이게 한림 스쿨과 한경 스쿨이 들어가 있겠죠. 그죠? 자, 여기에 스쿨 구조입니다. 이 부분 제가 설명 오늘 이번 에피소드에 설명드린 부분들 정확히 잘 이해를 하시고 그런 다음에 다음 에피소드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